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전국 장로연합회가 장로들의 지도력 향상과 교육을 위한 엘더스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장로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맡겨진 사역에 더욱 힘써 한국교회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65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 명성수양관. 은혜가 넘치는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엘더스쿨이 지난 21일 개최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의 주요 사업인 엘더스쿨은 장로들이 교회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에서 시작된 세미나로 장로들의 지도력 향상과 교육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여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제15회 엘더스쿨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지난번과는 달리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전국의 장로들이 은혜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예배와 강의, 간증 등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돼 참석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돌아보고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장로님들 가슴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시간마다 굽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엘더스쿨 일정의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 류재돈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기도와 전도 그리고 모이는 일에 힘쓰며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 교회의 행전, 기적의 행전, 축복의 은혜의 행전, 능력의 행전, 복음의 행전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 교단이 힘을 얻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엔 강의와 간증이 이어졌고 장로들은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신뢰성을 잃어가며 회복과 부흥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는 시기.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간증과 은혜를 나누며 한국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돈 스니키안 교수의 설교 세미나가 지난 21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아크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설교 세미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탈부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돈 스니키안 교수가 삶과 말씀 사이 적용이 살아나는 설교를 주제로 강연을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 가능한 설교와 어떤 예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지난 19일에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진정한 예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슬로건 아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은 기독 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품전입니다. 올해는 새노래 나의 십자가란 주제로 백석대학원 기독교 미술인 선교회와 사랑의 교회, 지구촌교회 등 한국교회 대표 미술인 선교회들이 참여해서 100점이 넘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청년선교의 최일선에서 사명자 역할을 감당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파병부대를 방문해서 위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정우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는데 군선교의 역사는 사실 그보다 더 오래됐다고 봐야죠. 한국 군에 1948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때 그 해군의 아버지인 그 손은일 제독 이분이 이제 그 정운실의 정운 장교로 그 당시에 그 정달빈 이화여고 교목 그 목사님을 임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뿌려지게 된 그런
시초가 되고 6.25 동란 그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명의 한국군 그 카츄샤 용사가 예, 예. 우리도 미군들처럼 군목들 파송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전투에 임할 때 담대하게 네. 예, 그렇게 죽음에 임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탄원서가 이승만 대통령께 이제 보내지고 아. 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 한 70년이 좀 넘죠. 아 그렇죠. 예 한국교회 연합사역은 한 50년이 됐다면은 네네. 한 20여 년이 더 먼저 시작이 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군성교의 역사와 또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희년대배 같은 기념행사도 가지셨는데 이런 지나온 군성교 역사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것 같아요. 행사는 뭐 다양하게 그 이루어졌는데 한국교회 우선 그 각 교단의 지도자분들 예. 또 인사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군성교 베테랑 분들 나오셔서 또 과거의 그 행적들 예, 같이 또 쭉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미래 비전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우리 그 현역 예, 우리 장병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최근에 파병부대도 방문을 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다녀오시게 된 건가요? 우리가 그 파병부대가 한 4개 부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남수단의 그 한빛 부대 거기는 네. 이제 재건을 위해서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고요. 댐 건설이라든가 거기에 뭐 무슨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제 재건을 위해서 전투 병력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레바논의 동맹 부대라든가 그다음에 해군의 그 아덴만 거기 이제 그 무장 세력을 대응해서 그 유엔을 돕는 우리 그 청해 부대 예, 예. 예 거기는 우리가 아쉽게 못 가고 영상으로 지휘관과 통화만 했고 예 아랍에미리트 그 부대도 우리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파병 부대를 방문해서 또 어떤 행사들을 좀 가지셨습니까? 거기를 우선 가니까 네. 뭐 상당히 사람이 그립잖아요. 예. 그렇죠. 코로나 한 3년 정도 지내면서 뭐 우리 한국에서 간 뭐 과거에는 뭐 가끔씩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립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가자마자 뭐 장병들이 우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해외에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사람이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글쎄 해외에서 군복무라서 그야말로 해외 파병 부대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이역만리에서 그 얼마나 가족들이 많이 그립겠습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 뭐 늘 유사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늘 루틴한 그런 어떤 일상이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 한 집단에서 정말 그 스트레스도 많죠 정서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제일 아마 힘든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예. 예. 저희가 군대 내 신앙 생활의 의미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사회와 완전히 좀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차원에서도 복음 전도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군대 내 생활, 신앙 생활의 의미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격리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생활한다, 공동체 생활한다는 일단 거기서부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통제 생활이고 거기서부터 힘들죠. 거기서 그 절박함을 어떻게 스스로가 극복해내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가난함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근데 지금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과거에 제가 2000년대 한 중반에 2000년도 중반에 훈련소 담임 목사를 했을 때 그때는 100%가 다 훈련병들이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로 다 흩어져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예, 예. 거기서 기독교는 약 60-70% 이렇게 나왔고 뭐 만 명이라면 한 6-7천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지금 그 훈련소를 방문해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목사님들의 고민은 뭐냐 50-60%가 내무반에 있는 거예요.
40-50%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이 그 50-60%에 있는 그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그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예, 예. 교회로 끌어내고 뭐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끌어내고 불교는 불교 그게 관심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달라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SNS도 하고 뭐 우리 훈련병들이지만은 또 뭐 그만큼 좀 그 자유로움이 예,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예, 예. 여건이 좋을수록 신앙생활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과거보다는 조금 반감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서 이제 희년대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예. 이 군선교의 그 미래를 위해서 50년에 대한 계획들도 좀 세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 계획과 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는 항상 그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현장의 요구가 뭔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그 MZ세대의 문화가 상당히 그 중요하고 그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한국 교회도 함께 군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군선교가 늘 하던 것 그래서 뭐 누군가가 하겠지. 예. 그래서 과거 불과 한 10여 년 전보다는 우리 한국교회 열정이 많이 이렇게 식어진 것을 제가 체감을 해요. 제가 군에서 한 30여 년 동안 군선교 사역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청년 세대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미래가 없죠. 예. 그래서 청년 선교의 심장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군선교 현장인데. 맞습니다. 예. 이 중요성을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알고 함께 더불어 물질으로든 물질이 아니면 기도로든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군선교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좀 더 많은 관심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정우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군선교는 한국교회 청년선교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선교도 새로운 희년의 시간을 맞았는데 군 복무의 시간, 가장 빛나는 인생의 시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를 알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